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시설협회 김행란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행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2년여 전에 또 나와주셨었는데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네. 또 훈련을 해서 일자리 개발, 네. 일자리로 고용 전환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시설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 네. 네. 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어떤 곳인지 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전국에 한 68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0여 개 시설들이 그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그 회원 시설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네, 네. 그 680여 개 중에 500개 가량이 이제 그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은 거의 네. 대다수가 네. 그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직업 재활 시설이 네.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네, 직업 재활 시설은 이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적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직업 훈련도 시키고 직업 훈련을 시켜서 또 일반 사업장에 고용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사업장에서 정말 일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을 하는 곳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전국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과 네. 이 종사자들의 현황은 네. 어떤가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네. 2019년 말 현재 68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종사자들은 한 4,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훈련을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분들은 한 19,000명 정도 됩니다. 19,000명 정도가 있다. 네. 근데 이 전국에 그러면 곳곳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중점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있나요? 전국에 모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골고루 분포되어 네. 있군요. 네. 근데 이 전국 17개 시도에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런 뭐 소통이라든지 네.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각 지역에 또 이제 중앙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각 협회들이 또 지역협회들이 있습니다. 그 협회들과는 지속적으로 뭐 문자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협회장단이 있고 또 간사들이 있어서 카톡방이나 밴드나 각가지 이러한 그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SNS로 소통을 또 실시간으로 네. 자주 하고 그렇다면 오프라인 모임도 하시나요?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모임을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매 분기별로 뭐 회장단 모임이라든지 간사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협회에서 직원들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시설들에 또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네. 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회원 시설들에서 그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 장애인분들과 그리고 이제 종사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각종 법적 그 제도나 그다음에 지침들을 이제 개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민원 네, 민원 해결도 하고 있고 이제 종사자들 교육 그리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이제 생산 시설에서 그러니까 시설들이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들이 있는데 그 생산품들을 공공과 연결해 주는 우선 구매 사업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잠시 언급해 주셨다시피 요즘 이제 또 코로나19가 확산이 돼서 이
우리나라는 뭐 점차 안정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또 이런 직업 재활 시설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아주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복지부의 이제 휴업 권고로 인해서 한 3분의 2가량이 휴업을 했었고, 그 이제 예. 휴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증장애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이제 일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수의 종사자들이 예, 그 일을 몇 곳을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이런 시간이었고요. 아, 네. 여전히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종사자분들이 모두 다 나와서 이제 업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는 무기한이라고 하는 이제 휴업 권고를 내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무기한으로 가기는 어렵고 네. 요번 주가 지나고도 다음 주까지 정도 보면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뭐 매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도 또 타격이 클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어느 정도신지. 시설의 어떤 생산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네. 그래서 우리 직업재활 시설들이 그 매출로 사실 중증장애인분들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네.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그 다른 분들의 인식이라고 할까요? 네. 인식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체감하고 있는 것은 예.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업자들 이분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 을 이제 네. 하신 분들 위주로 굉장히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히 우리 직업재활 시설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네. 한번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중증장애인분들의 일자리가 어려워진다,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된 것을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계속 질의를 하고 또 이제 해결해 줄 것을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지난 4월 20일에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이 직업재활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애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졌나요? 대부분 이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청각 장애인분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우리 직업재활시설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그래서 새로 이제 복지부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이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도 좀 힘을 써야 되지 네. 않겠는가라고 하는 예. 부분들을 좀 건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건의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변이 왔나요?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 답변이 아직은 오지 않고 예, 이제 있습니다. 건의하고 네. 그런 좀 소통하는 장이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직업 재활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또 종사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우리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은 시설장과 그다음에 중간관리자, 뭐 일반 종사자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각 그, 뭐 직책별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직업재활 정책이나 방향 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 또 직업재활시설들이 안고 있는 현재 이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정체성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토론하고 나누는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매년이요? 올해도 이루어졌나요? 올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또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다니는 장애인들의 취업 알선 지원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업재활시설을 다니는 장애인분들의 취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가요?
거의 이제 뭐 복지부 자료를 보면 거의 네. 매년 한 1,000명 이내로 조금 취업 알선 혹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사실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의 인식이 이제 장애인들의 일을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아직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취업 알선을 하는 건 어려운 상태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시설들이 우리 협회와 함께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또 사업장 개발을 또 하다 보면 또그 사업주분들도 많이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업주분들도 이분들이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전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지원을 위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도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협회가 우선구매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 생산품을 그 예산의 총 예산의 1% 이내에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업자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공공기관에 이제 연결해 발주를 공공기관에서 받으면 생산시설과 또 연결을 해줘서 그 생산시설에 납품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구매제도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지원책인 건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회장님은 뭐 다른 그 의견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제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많은 공공기관들이 1%에 못 미치는 구매율을 지금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공공에서 이 중증장애 생산품을 구매를 하지 않으면 사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급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를 이제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먼저 정부가 또 구매를 할수 있도록 좀 이제 독려를 해야 하고, 그래서 공공이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이 부분이 또 이제 기업 민간 네 기업 들까지도 좀 구매를 할수 있도록 좀 법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그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는 건가요? 1%가 거의 강제성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구매를 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효력을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인식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부분 역시 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좀더 긍정적인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장애인 생산품을 썼을 때, 그러니까 말도 저는 사실 이 단어 자체도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그 인식 때문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품질 걱정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우수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손수도 그 제작을 하시고 또 직접 꼼꼼히 하시다 보니까 우수한 제품들이 많아서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더 홍보를 할수 있고 널리 알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홍보가 되게 관건인데, 사실 이제 홍보가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선생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제 각그 생산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시설들에서도 사실 홍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품들 굉장히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 생산이 아니라 수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수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중증 장애인분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네. 위해서 공정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수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력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민간은 일반 사업장들에서 나오는 제품들보다 훨씬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이죠. 네. 그렇지만 또 알고 쓰시는 분들은 방금 선생님처럼 굉장히 네. 또 매니아처럼 또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걱정보다는 네. 사실 한번 써보시고 예, 예, 그렇게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이 구전 효과라고 하죠. 네, 입소문이 네. 좀 많이 나가지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써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 그 장애인 생산품 종류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화장지, 복사용지, 뭐 종이컵, 네. 그리고 또 뭐 일반 세제류, 예. 그다음에 뭐 커피류, 뭐 차류, 뭐 견과류,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 네. 뭐 일상 생활용품,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 그 다른 분들이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네.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일단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이제 빨리 하시려면 네. 이제 우리 협회로 바로 이제 알아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또 각 지역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역에 뭐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 바로 치면 나오고 하다 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또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한국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사이트로 들어가면 네. 주문이 가능한가요? 네, 이제 뭐 바로 거기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네. 예, 우리 협회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 걸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결을 바로 해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그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이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또 그쪽을 통해서도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산하에 13개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두고 있다고 네네. 들었는데요. 네네. 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판매 시설의 종사자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제 상호 어려운 점들을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사자들 워크숍을 통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판매 시설들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뭐 애결산 소유원의 운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 해결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 시설들이 설치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네. 그 지역의 생산시설에서나 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 본연의 목적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있고 예, 스스로 이렇게 계속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통의 판매 그 창구 역할을 네, 해주고 네, 계신 거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이 작년 9월에 네. 청계 광장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행복 장터를 네.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행사를 그 처음에 어떻게 네. 계획하게 되셨나요? 그 행사는 저희 이제 소속 시설인 서울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이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었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아까 이제 제가 공공으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민간들에게 좀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공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시설들을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그 근처에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시민들은 늘 그 좀 접해보지 않은 좀 약간 신기하게 이제 되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있었어. 혹은 또 장애인들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라는 이제 이러한 그러한 좀 맨 처음 의구심이 있다가 되게 잘 만든다, 되게 좋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보는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영향력을 네, 네. 그렇죠. 미치는 행사였을 네. 것 같은데요. 예. 네. 사실 한 번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접해보지 못하는 그렇죠. 시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조금씩 조금씩 이제 확보도 되고 그런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서울의 그 한 중앙에서 열린 장터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 행사에 참여한 직업재활시설은 한 몇 군데 정도 참여했나요? 이제 좀 날씨니만큼 좀 그 날씨에 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들 그리고 이제 시설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한 30여 개의 시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혹시 그 중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곳이 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그 차료 음료를 했던 곳이 아닌가. 시원한 음료를 많이 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제11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회장님도 이제 그 자리에 계셨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는 어떤 또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매년 10월 30일 1030 그래서 이제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으로 저희가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을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그 시간에는 그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공로를 좀 치하도 하고 그리고 장애인 분들도 굉장히 몇백 명씩 같이 모여서 그 자리를 서로 자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지부라든지 고용부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행정에 계신 분들을 또 초대를 해서 직업재활의 어떤 시설들의 현황도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어려운 점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또 축하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자리라는 것이 정말 이 경제를 이루고 또 이 개인적으로도 자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좀 경제가 위축됐을 때도 현재 정부에서 이 일자리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청년 일자리 그리고 이제 노인 일자리 이런 쪽에 사실 밀려서 장애인 일자리는 굉장히 지금 빛을 못 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들이 19세를 지나서 성인기가 되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들이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졸업을 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보호시설을 이용을 하거나 그래서 다시 가족의 케어가 시작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제대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을 하려면 사실 성인기가 됐을 때 그들이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게 하고 그래서 직업훈련을 받은 다음에 바로 사업장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분들이 현재 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일자리, 성인기 그 장애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 정책이라든지 이런 좀 안전한 그 통로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의 그 부분은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정책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논의 중에도 없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법적인 어떤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각 부처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어차피 보호 영역에서 장애인분들을 보호하는 그 예산으로 충분히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큰 지금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애인분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의 또 만족이라든지 자신감도 얻지만 사회적으로도 또 이 기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런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명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도 듭니다.
장애인 일자리 하면은 또 다른 이중적 문제로 일자리를 구했을 때 지원받던 그 지원금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자세히는 네. 모르지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장애인 분들이 있는 가구가 대부분 네.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분들 일을 하게 되면 일정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를 탈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의 어떤 성취감,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생각해 보면 기초생활 수급 자로서 그들을 소득을 보전을 할 게 아니라 사실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도 세금을 내는 한 국민으로서 네.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랬을 때 더 튼튼한 이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회장님께서는 한국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협회의 회장직을 이제 또 역임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중에서는 또 기뻤던 일도 있을 거고 슬펐던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네, 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작년에 저희가 최저임금이 급작스럽게 오르면서 예. 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전국의 모든 시설들의 종사자들, 그 다음 장애인분들 해서 한 2천여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최저임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성토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해결을 안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협회가 협회 시설들이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만큼 시설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이제 그런 장이었고요. 두 번째로 좀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에 저희가 미국에서 맞춤형 고용의 대가인 두 분을 모셔다가 네. 국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 미국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부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느끼면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미나 그리고 미국의 사례들을 굉장히 이제 접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런 네. 시간들이 기억에 되게 많이 남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좀 무엇인가요? 미국은 지금 이제 보호 작업장을 이제 없애는 주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당연히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취지하에 보호 작업장들을 없애는 주가 있고 점점 추세가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만약에 보호 작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있어야 된다면 그들이 훈련을 하고 그들이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을 강화를 해서 지역과 연결을 해주는 가교 역할을 우리 보호 작업장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정말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또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이제 이런 보호 작업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제 미국과 우리는 큰 차이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투입 정도가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 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국 사례가 굉장히 좀 부러웠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이게 한국의 의료 지원 체계가 좀 그 다른 네네. 그 해외에서 좀 많은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러 오는 그런 네네.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더할 나위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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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그 계획과 목표가 있으시다면 네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매년 네. 중증 장애인들 한 1만 명 정도가 성인기로 진입을 합니다. 특수학교 학급을 졸업을 하고 그분들의 한 20%도 사실 취업을 못 하고 현재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제대로 훈련을 해서 지역사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 역할을 저희가 좀 공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좋은 일자리로서의 우리 시설들. 우리 정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네,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제대로 해내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것, 지침들, 뭐 개선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지침이나 법적인 제도들을 개선을 해서 좋은 중증장애인분들이 마음 놓고 훈련을 받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네. 네, 제가 그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또 응원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일자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있는 때입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거의 좀 관심이 없는데요. 그분들도 일을 할수 있고, 예, 그분들도 얼마든지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더 넓게, 깊게, 크게 장애인분들의 능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행란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